경북매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 아나운서 인사드립니다. 5월 23일 월요일 경북매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18일 만에 1만 명대 밑으로 떨어지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도 100여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9,975명입니다. 정부는 당초 23일부터 해제를 고려하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20일 포항역사박물관 건립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전국의 산재한 포항의 유물을 아우르는 종합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으며 후보지별 평가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교통접근성, 주변 문화관광시설과 연계성 등 각 후보지의 입지 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은 대통령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5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과 우리공화당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우리공화당 유세 차량의 현수막을 뜯어내다 이를 말리는 우리공화당 선거운동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울릉도 남양항 태풍 피해 공사를 하면서 유실된 방파제를 잘게 부셔놓은 시멘트 폐기물을 남양항 내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진과 바다오염 피해는 물론이고 미관도에 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올여름 태풍이 올라오거나 풍랑으로 파도가 올라오면 시멘트 폐기물이 쓸려 바다로 들어갈 위험마저 있어 주민들은 빨리 치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내일부터 9월 12일까지 2022년 중반기 전시를 개최합니다. 추상 철 조각의 선구자 송영수 조망전, 심윤 작가의 모두의 심연, 교육 체험전 장두건의 정물화 등 3개의 다채로운 주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올라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영주시장 선거 당내 경선에서 자신의 딸아들의 친구 10여 명에게 일당을 주고 전화, 문자, 방문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 호소를 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 서류로 신종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대형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A씨 범행에 동조한 음식점 공동 운영자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1억 2천여만 원 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는 초여름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경북매일 신문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